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, 혹시 여자분들 콘돔 어디다가 보관 많이 할까요? 오, 네, 지갑. 지갑 많이 나오네요. 아니면 또 뭐 한다고요? 차.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 있으면 차에다가 그 키박스인가요? 거기다가 보관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열을 많이 받거든요. 차 운전하다 보면요. 열이 뜨겁고요. 그리고 또 뭘까요? 지갑에. 분명히 지갑에 주머니 뒤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. 아무리 고무고 라텍스로 만들고 비닐 포장이 돼 있지만 얘가 녹을 가능성도 있대요. 그래서 원래 써 있어요. 실옷 보존이라고.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. 혹시 콘돔 케이스라고 아세요? 처음 들어요? 콘돔에도 케이스가 있어요. 콘돔 케이스. 아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담배 케이스처럼 이렇게 콘돔 케이스가 있다고요? 오, 네, 담배 케이스처럼, 안경 케이스처럼, 콘돔 케이스요. 네, 제가 콘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 들어봤어. 처음이네. 이쁘다. 네, 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두 가지만 갖고 나왔거든요. 어떠세요? 네,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. 좀 보이시는 점인지 러브박스라고. 러브박스. 네. 러브박스. 러브박스고 또 이렇게 콘돔 케이스에 여기 안에 한 3개 내지 5개가 들어가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콘돔이 적게는 3개, 많게는 5개. 그래서 콘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전하게,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몸에다 쓰는 거고 둘이 사랑의 표시잖아요. 그냥 아무 데서나 아까 말한 대로 지갑이나 차나 가방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콘돔 케이스가 있어서 얘가 보존을 하거든요.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. 어디서 구입하셨나요? 아, 어디서요? 데니안 씨한테 드릴까요? 아니요.